지금부터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코딩 필터예요. 그 인코딩 필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필터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필터 패키지에서 필터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이름은 인코딩 필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인코딩 필터라고 해 주시고요. 넥스트 그냥 다 바꿀게 그냥 놔둘게요. 그냥 놔둬. 넥스트 그냥 여기도 바꿀 거 없으니까 피니쉬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클립스는 필터를 만들 때 인코딩 필터라고 하는 웹 필터를 그냥 사용을 해요. 얘 없애버릴게요. 우리가 저걸 없애버리는 이유는 웹.xml에서 직접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폴트 생성자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필요 없으면 얘도 지워버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사실 디스트로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얘는 저기 그 디폴트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미 구현이 끝나 있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이렇게 없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두 필터.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할때 뭔가 필요하면 이니셜라이즈. 디스트로이는 없애버릴게요. 디스트로이는 필요가 없어서 제가 없애버렸고 요렇게만 남겨둘게요. 요렇게만. 자, 그리고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웹.xml을 먼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틀만 만들어 놨고요. 인코딩 필터, 요 클래스 이름 복사를 해둘게요. 웹.xml을 열어볼게요. 웹.xml을 열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인코딩 필터는 모든 필터들보다 다 우선해서 먼저 동작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들 겁니다. 필터 하고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필터에 대한 매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우선 필터 이름이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필터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되고요. 필터 클래스는 Azure Web JSP 8번 필터 점 인코딩 필터. 우리가 아까 만든 거죠. 패키지 이름은 이거랑 동일해야 되고요. 오타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방금 만든 클래스 이름 사용할 거예요. 얘의 이름은 인코딩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처럼 이름은 변수 이름처럼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설정하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있는데 필터 안에다가 init para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init param. 요거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init param 안에는 파라미터 네임과 파라미터 value 요거 두 개가 필수예요. 두 개가 필수고요. 여기에서는 이름은 인코딩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value는 UTF8이라고 할게요. 뭔가 감이 약간 좀 오시죠?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인코딩 필터는 모든 리퀘스트의 캐릭터 인코딩을 뭘로 바꾸겠다? UTF-8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코딩 필터예요. 그런 인코딩 필터고, 이 인코딩 필터가 적용되어질 URL을 매핑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터 이름과 URL 패턴이 필요한데, 필터 이름은 위에서 만든 인코딩 필터, URL 패턴은 여기다 별표까지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별표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의 의미는요 모든 요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소에 상관없이 뭐 메인으로 들어오든 보드로 들어오든 유저로 들어오든 뭐 인설트든 업데이트든 딜리트든 모든 요청에는 이 필터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는 이 별표가 없으면 안 돼. 여기서 슬래시는 모든 요청이 아니라 모든 요청이 아니라 컨텍스트 루트까지만 컨텍스트 루트까지만 딱 들어오는 그런 요청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컨텍스트 패스까지만. 여기는 컨텍스트 패스 뒤에 어떤 패턴이 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웹.xml에서 해야 될 일은 끝났어요. 웹.xml에서 해야 될 일은 끝났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init param이에요. init param. init param은 초기화 파라미터란 뜻인데 initialize parameter란 뜻인데요. 이 initialize parameter라고 하는 녀석은 주석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필터에 보면 무슨 메서드가 있었냐면 init 메서드가 있었고 init 메서드에 필터 컨피그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파라미터가 있죠. 필터 컨피그 이 파라미터에 전달되는 파라미터예요. init para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init param이라고 하는 것은 필터 클래스의 init 메서드의 파라미터에 전달되는 값이에요. 전달되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고 값이 있어야 되겠죠. 전달되는 변수 이름, 전달되는 값이란 얘기. 인코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으로 UTF-8이라고 하는 값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코딩 파라미터로 갈게요. 인코딩 파라미터로. 여기 fconfig라고 하는 아규먼트에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fconfig.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 찾아보세요. 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 찾아보시면 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 찾아보시면 뭐가 있죠? init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름 주죠. 그쵸? 여기에 아까 우리가 XML에서 지정한 이름을 주면 그 이름에 매핑, 그 이름에 설정되어져 있는 밸류 있잖아요. 그 밸류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무슨 걸로? 무슨 타입으로?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해 주는 거예요. get init 파라미터. 여기 이름을 encoding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거 저장하려면 무슨 타입으로 하셔야 된다? 문자열 타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문자열 타입. 저는 변수 이름을 encoding이라고 할 거고요. 어차피 encoding 값을 읽어드리는 거니까 아직 변수 선언 안 했어요. 에러 있죠. 자, 얘가 뭐 하는 거다? 얘의 의미는 뭐다? web.xml에 init 파라미터 중에서 파라미터 이름이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init 파라미터의 파라미터 밸류 값을 읽어오는 거다. 파라미터 밸류 값이 뭐예요? UTF-8이죠. 이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인코딩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무슨 스트링이 저장되는 거예요? UTF-8이라고 하는 스트링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면 요거 에러는 조금 이따가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web.xml에 저도 init param의 파라미터 네임 에서 설정된 init param이 있었죠. init param의 파라미터 이름 param name이었나요? 파람 네임에 설정된 무엇을 파람 밸류 값을 읽어오는 이게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름에 설정된
거기에 value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주는 거는 이 이름은 뭐랑 같이? 이 이름은 여기 설정된 이름. 그러면 여기서 리턴하는 값은 파란 value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를 왜 설정을 했냐면, 그리고 얘는 아직 설정을 저기 변수 타입 설정 안 했죠. 얘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지역 변수로 저장하지 않고 멤버 변수로 저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private string encoding 이렇게 선언할 거예요.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 선언해 놓고 여기에는 아무 값도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널이잖아요. 널인 거를 누가 채워주겠다? 이닛에서 채워주겠다요. 이닛은 반드시 실행이 되잖아요. 웹서버가 실행이 될 때 이닛이 한 번 딱 불리죠. 그때 여기에 UTF-8이라고 하는 값을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역 변수로 선언해버리면 이닛이 끝나면 인코딩이라고 하는 변수는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이닛이라고 하는 변수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UTF 여기서 찾은 그 값을 두 필터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를 지역 변수로 선언하지 않고 멤버 변수로 선언해 놓고 이닛이 호출될 때 그 값을 저장하게끔 한 다음에 어차피 두 필터는 이닛보다는 나중에 호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성돼야지만 두 필터가 호출이 되겠죠. 그때 인코딩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인코딩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여기에서 request 여기 request라고 변수 있잖아요. .점 set character encoding 여기다 인코딩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필터나 혹은 서블릿이 실행되기 전에 다른 필터나 서블릿이 실행되기 전에 모든 리퀘스트를 get 방식이든 포스트 방식이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전부 다 UTF-8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론 web.xml에서 이거 만들지 않고 그러면 이닛에서도 뭐 멤버 변수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다가 UTF-8 이렇게 써버려도 되긴 돼요.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굳이 어렵게 한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인코딩이 UTF-8이 아닌 경우 그러면 뭐만 찾으면 될까요? XML만 찾아가지고 여기만 딱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 파일이라고 하는 거의 장점이 그거죠. 설정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소스 파일, 소스 코드 여러 군데를 고칠 필요가 없이 이 설정 파일 하나만 딱 바꿔주면 이 설정 파일을 이용하는 모든 소스 코드들은 다 동일한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장점인 거예요.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소스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nit param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 init param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설정된 값을 어떻게 읽어오느냐 이거는 전부 다 태그 이름이니까 이렇게 좀 할게요. 태그 이름 XML 파일에서 설정된 init 파라미터를 어떻게 읽어올 수 있느냐? 여기 config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규먼트들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웹서버가 호출하면서 거기에 적절한 값들을 전달을 해주는 적절한 객체들을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아규먼트를 받아서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웹서버가 전달해주는 아규먼트를 보고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고 그거를 저장하고 있다가 멤버 변수로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거를 꺼내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모든 요청의 그 인코딩 타입을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값은 UTF-8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서블릿에서는 두 게시든 두 포스트든 그리고 어떤 그 몇 개의 서블릿이든 상관없이 캐릭터 인코딩 요 한 줄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서블릿에서 이게 필터의 역할입니다. 되게 쉬운 거를 되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메인을 조금 수정해 볼까요? 아 메인 점 인덱스 점 JSP 메인으로 들어가면 여기 메인 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메인 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도 우리 태그 라이브러리를 좀 갖다 넣을게요. 뭐 7번에서 가지고 와도 좋고요. 5번에서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태그 립이 필요할 거예요. 태그 립 복사하셔가지고요. 8번에다가도 태그 립 붙여넣기 할게요. 번거롭죠? 프로젝트마다 웹 서비스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갖다 넣으시고 넣으시고요. 자 메인에서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시자 태그립 지시자 넣어주시고요. 프리픽스 코어 URI 코어 메인을 그냥 더미처럼 조금 만들 건데 더미처럼 좀 만들 건데 자, 여기를 전체를 일단 div로 하나 감쌀까요? div로 감싸고 이게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여기가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부분이에요. 여기를 일단 if로 만들 거예요. C if로 만들 거고요. 로그인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empty. 이게 로그인 안 돼 있는 경우죠. 아까 이런 식으로 했었죠. sign in 유저 정보가 없을 때 이렇게 했었죠. 이게 로그인이 안 돼 있을 경우 그다음에 반대로 see if $. 여기는 not empty. not empty니까 값이 있다라는 얘기죠. sign in user. sign in user 정보가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는 로그인이 안 돼 있는 경우. 여기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요 코드는 우리가 그 점심 먹고 나서 바로 했었던 부분이 요 부분이었었잖아요. 그죠? 요거 처리는 뭐 나중에 하고요. 자, 여기서는 메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앵커 태그 만드시면 될 거고요. href 속성을 주시면 되고 sign in 로그인 하러 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로그인 해라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이 안 된 경우죠. 로그인이 된 경우는 이름을 먼저 써주면 로그아웃 막 그냥 간단하게 만들게요. a 태그 만들어주고 href 만들어주고 sign
out 이렇게 만들어서 로그 out 진행이 되게끔 로그인과 로그 out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 부분을 UL, LI로 만들어 볼게요. 네. LI를 일단 뭐 일단 요거 하나만 먼저 만들게요. 요 안에서 뭘 만들 거냐면 전부 다 앵커 태그로 만들게요. 앵커 태그로 여기는 게시글 전체 목록 부분. 이건 나중을 위해서 먼저 좀 만들어 줄게요. 여기 href가 있어야 되겠죠. href가 있어야 될 거고 여기는 보드 보드 메인이라고 하고요. 보드 메인. 그다음 메뉴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는 뭐라고 만들 거냐면 뭐 게시글 상세 보기. 게시 그냥 간단하게만 하는 거예요. 게시글 상세 보기. 원래는 전체 목록에서 여기를 가야 되는 거지만 일단은 이렇게만 할게요. href 여기는 보드 디테일 이렇게 할 거고요. 필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li 하나 더 만들고 엔터 태그. 여기는 색을 작성하지. 작성하기. 색을 작성하기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도 href 속성을 줄 거고요. 여기는 똑같이 보드에 insert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메인을 볼까요? 메인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메인 페이지 실행을 해보시면, 네. 로그인, 아직 로그인 안 되어 있으니까 로그인 이렇게 있고요. 전체 목록 보기, 게시글 상세 보기, 색을 작성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처리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인인, 처리하는 서블릿 없고요. 그 다음에 목록 보기, 보드 메인 처리하는 서블릿 없고요. 상세 보기, 보드 디테일 처리하는 서블릿 없고 그냥 메뉴만 지금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만 보이면 돼요. 이렇게만 보이면.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일단 JSP 사인인 처리를 해야 되겠죠. 사인인 처리를 하려면 클릭했을 때는 get 방식으로 가서 그 UI를 보여주면 되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할 수 있는 UI를 보여주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 체크해서 그 정상적인 경우에만 세션에다가 정보를 저장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은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로그아웃은 세션 인밸리데이트 해가지고 메인으로 그냥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UI를 또 만들기가 제가 귀찮아서 7번에서 만들었던 사인인 그대로 가지고 복사 좀 하겠습니다. 7번에 있었던 사인인.jsp를 컨트롤 C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8번에 웹 INF 밑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좀 할게요. 여기 들어가 있는 폴더 위치 잘 보시고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잘 보시고 이 웹 INF라고 하는 폴더 안쪽에 사인 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바깥쪽에 있으면 그 경로 때문에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인 인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내용은 바꾸실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로그인 버튼, 사인인, 로그아웃 버튼, 사인아웃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컨트롤러는 직접 만들게요. 컨트롤러, new, 서블릿으로 만들면 되죠. 컨트롤러는 sign in 서블릿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ign in 서블릿. 자, 이렇게 하시고 next.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름이죠. 여기 아 URL 매핑이죠. URL 매핑. URL 매핑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름을 소문자로 시작하게끔 만들었고요. URL 매핑 더블 클릭해서 전부 다 소문자로 sign in. in의 i까지도 소문자로 이렇게 해서 next. 여기서는 get 방식과 post 방식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남겨둘게요. 둘 다 남겨두고 finish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웹 서블릿 하나 만들어졌죠. sign in 서블릿 이름은 sign in 서블릿 처리하는 거는 sign in 처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sign in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get 방식, post 방식 둘 다 있어요. get 방식, post 방식 둘 다 있는데 일단 post는 나중에 만들고요. get 방식은 쉽죠. get 방식은 뭐만 하면 돼요? forward만 하면 되죠. 맞아요? 그렇죠? request get forward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forward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request dispatcher.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forward request response. 맞습니까? 그죠? 여기를 뭐라고 써주면 돼요? web-inf 그 다음에 sign-in.jsp 적어도 get 방식까지는 와야 돼요. get 방식까지는 와야 되죠. 아마 새로 만든 서버릿이 등록이 안 됐을 거예요. 서버 재시작 한번 해주고 서버 재시작이 됐으면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메인 페이지에서 여기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까지가 나오면 돼요. 복붙한 거니까 복붙한 거니까 됐죠? 되셨고 자 두 포스트는 언제 호출되는 거냐면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두 포스트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7번 프로젝트에서는 여기서 request.get 파라미터를 하기 전에 request.get 파라미터를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었죠?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을 먼저 했었죠.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스트링 id 하고서 여기를 user id 이렇게 할 건데 캐릭터 인코딩 안 할 거예요. 캐릭터 인코딩 안 하고 스트링 패스워드 마찬가지로 request.get 파라미터 여기는 PWD일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 JSP에다가 아마 그 모델 클래스의 변수 이름들하고 똑같이 넣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출력 한번 해볼게요. ID는 하고서 붙여가지고 ID 출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PWD는 하고서 PWD를 출력을 해 보시는데, 아, PWD, 여기는 패스워드니까 D 뺄게요. 먼저 테스트하기 전에 필터 있었죠. 필터. 인코딩 필터. 인코딩 필터에서 얘를 일단 지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캐릭터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캐릭터 인코딩 세팅을 안 하는 거죠. 필터를 거치기는 하지만
캐릭터 인코딩을 세팅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세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놔두시고요.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로그인 페이지에서 한글을 입력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관리자라든가. 한글 입력하고 로그인 가보세요. 에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력한 한글이 제대로 들어가요? 안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입력한 한글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개 파라미터를 하기 전에 그 리퀘스트에 캐릭터 인코딩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입력창에서 영어만 입력된다라고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영어만 입력된다라고는 보장이 없죠. 한글도 입력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모든 두 포스트에다가 귀찮지만 request.setCharacterEncoding 항상 계속 다 해줘야 돼. 모든 두 포스트에서. 그죠? 그거 대신하는 걸 누가 하겠다? 필터가 하겠다는 얘기. 필터가. 자, 그럼 이거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까요? 원래대로 되돌리고 저장을 하면 아마 서버가 재시작이 될 거예요. 서버가 재시작이 되면서 web.xml에 있는 인코딩 읽어올 거고요. 인코딩을 읽어오면 아마 여기에서 setCharacter encoding이 제대로 호출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테스트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사인인이라고 되어 있으면은요, 사인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그냥 엔터. 새로 고치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엔터를 하셔야 돼요. 사인인에서 엔터를 하셔야 이게 갯방식. 갯방식 요청이 되고,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와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을 해보고 로그인 해보세요. 코드를 보죠. 네. 아이디 부분에 넣은 한글이 제대로 보이죠. 그렇죠. 네. 패스워드 창은 그 타입을 input 타입을 패스워드라고 해버리면요 한글이 입력이 안 됩니다. 패스워드는 영문자, 그 다음에 숫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특수 기호들 딱 그렇게만 입력이 되게끔 돼 있어서. 그 자판에 한영 전환이 먹지 않아요. 패스워드 인풋 패스워드는 인풋 패스워드 먹지 않고요. 이제 여기가 제대로 동작하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필터 이렇게 필터는 어떤 모든 URL에 대해서 공통적인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 두 개시나 두 포스트가 실행되기 전에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게시나 두 포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어떤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들 걔네들을 하는 게 필터예요. 필터. 이제 필터를 왜 써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코딩 필터예요. 그래서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대파란 getParameter를 호출하기 전에 request.setCharacterEncoding일 거예요. 자동 완성 안 하니까 되게 힘들죠. 인코딩을 먼저 실행해야 하지만 모든 서블릿 시 실행되기 전에 실행되기 전에 인코딩 필터가 동작을 하죠. 인코딩 필터에서 인코딩 설정을 해주고 있어요. 요청에 이거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test.set 캐릭터 인코딩이 실행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두 개시나 두 포스트에서 서블릿 클래스에서 서블릿에서 인코딩을 다시 설정해서 인코딩 설정을 할 필요가 없음. 모든 서블릿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필터를 이용하면 좋겠다. 그게 필터의 사용 목적입니다. 필터의 사용 목적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로그인을 원래 완성을 하려면 아까처럼 DB 연결까지 다 해야 되는데 좀 가짜로 로그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인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ID가 equals 한글로 정확하게 관리자 이렇게 써져 있고요. and 그리고 패스워드가 equals 빵빵빵빵이라고 할게요. 이거랑 같으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만 할게요. 두 가지 경우로만. 이거는 가짜 로그인이에요. 그냥 테스트를 위한 가짜 로그인. 이런 경우에만 로그인 성공으로 하고 이 경우에만 로그인 성공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로그인 실패로 해볼게요. 로그인 성공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어요? 로그인 성공을 하려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된다? 세션에다가 로그인 정보를 저장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세션 객체를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그죠? 세션 객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세션 객체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두 포스트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파라미터들과 멤버 변수뿐이에요. 그죠? 메서드가 이용할 수 있는 변수는 멤버 변수와 파라미터들과 여기서 선언한 지역 변수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보이는 변수 이름들 중에서 세션을 찾을 수 있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사지선다. 1번이잖아요. 1번, 리퀘스트. 그렇죠? 네. 리퀘스트, 점. 그 다음에 뭔가를 찾는 거니까 get하고 메서드를 찾아보시면 돼요. get. 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 중에 session이 있는지 찾아보면 되죠. get. session. 있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를 저장해야 되겠죠. 세션 객체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리턴 타입이 뭐라고 돼 있어요? HTTP 세션. 그죠? 그럼 변수 선언하실 때 HTTP 세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변수 이름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세션에다가 set attribute. add attribute 아니면 set attribute 둘중 하나예요. 둘중 하나고 가져오는 거는 get attribute. 여기 이름과 value인데 value는 관리자 이렇게 할 거고요. 관리자 이렇게 할 거고. 자, 여기는 attribute의 이름을 줘야 되는 부분이죠. attribute의 이름은 JSP에 있는 EL하고 맞춰야 되죠. 맞아요? 기억나시죠? JSP에
사인인 아니다. 인덱스죠. 네. 여기에 있는 요 EL하고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EL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인 인 유저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사인 인 유저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세션에 있는 정보를 get attribute 하는 거잖아요. EL에서 이 변수를 어떻게 찾냐면 세션에서 get attribute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그대로 아까 서블릿에서도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EL하고 맞춰주시는 거예요. JSP가 가지고 있는 EL하고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션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메인으로 보낼까요? 메인으로 보낼게요. Response를 send, redirect, 그리고 location 정보 주면 되죠. location 정보 주면 되고 여기를 메인 이렇게만 하면 메인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현재 페이지. 실패했을 때는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send, redirect, 그리고 여기는 다시 sign in으로 다시 보내면 돼요. 그래서 그 실패하는 경우만 볼게요. 로그인 페이지에서 뭐 이렇게 막 하면 0000이 아니니까 실패하고서 여기로 오겠죠. 여기로 올 겁니다. 성공하는 경우라면 성공시키려고 하면 여기를 빵빵빵빵 0을 4개. 아,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로그인 그러면 여기가 메인 페이지로 가죠. 여기가 메인 페이지로 가죠. 주소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 페이지. 되셨죠? 이렇게 하면 로그인과 로그아웃까지 됐고요. 이제 로그인이 끝나니까 여기가 로그인이 아니라 로그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인코딩 필터, 관리자라고 하는 한글을 제대로 읽어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인코딩 필터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테스트까지 끝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다들 잘 되세요? 잘 되시죠?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